아니 인천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메가드 장군 동상 건립문. 정의에는 국경이 없고 투쟁에는 산도 물도 거침이 없다. 이러한 정의로서 이러한 투쟁을 감명하여 자유세계의 노선 위에 승리를 가져오고 그리하여 만인의 감격과 탄앙을 한 몸에 두른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여기 이 동상의 주인공 다그라스 메가드 장군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1957년 9월 15일 메가드 장군 동상 건립위원회. 아주 오래된 동상이고 아주 근사한 동상입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드 동상. 많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기름을 붓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인천 시민들이 잘 보호를 해서 오늘날 이렇게 북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입니다. 고종 25년 11월 9일 인천 항구 각국 교계 장정 제1관에 의해서 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도면에 미영, 러, 청일, 미국, 영국, 러시아, 청나라, 일본 등 각국 외교관이 공동 서명하고 러시아인 토목기사 가 측량하여 한국 최초의 서구적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1957년에 세운 메가드 동상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고 북진을 지휘했고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일시 후퇴했으나 다시 반격을 해서 휴전선까지 밀어올렸던 메가드 장군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고 일본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일본을 민주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준장으로 참전을 했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인 중 한 사람입니다. 물론 당시 극동군 사령관이던 메가드 장군을 한국전을 지휘하는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람은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참전 결단이 이분을 뒷받침했습니다. 나중에는 약간 정책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의 참전 결단, 메가드의 6.25 인천 상륙작전이 다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유정영 회장님이 지난 20년 동안 무척 애를 쓰셨어요.
네, 회장님 마침 시간이 되셔서 나오셔서 전해 뜻이 있는 걸로 합니다. 그 일동 69년 전에 메가도 장군의 하나의 쾌거랄까 거기에 감사드리는 마음과 우리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 뜻을 모아서 간단히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동 묵념. 여기 좌파들이 이걸 자꾸 파손하려고 그래서 황해도민회에서 메가도 동상 보존 시민연대를 결성해갖고 시에서 사회단체 허가를 맡아서 해마다 10월 달에 국가안보 결의대회를 합니다. 금년이 16차인데 네. 나름대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장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갑재 선생님도 강사로 오셔서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 하십시오. 예, 저 하여튼 오늘 인천 상륙작전 69주년 한 달 정도 앞두고 우리 상류의 임원들하고 우리 유청영 회장님 모시고 메가도 장군 동상에서 묵념을 올리고 이거는 그렇지만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이 인천 상륙작전의 정신을 정말 계승하고 더 강화해서 한미동맹 자체가 전혀 동요당이 없이 강화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되기를 모든 분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Fighting! Fighting! 한미동맹 Fighting! 한미동맹 Fighting!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번에 네. 중국에서 온 자료로
정확한 자리가 밝혀졌네요. 바로 요 아래 무슨 회관 노릇을 건물이 있어요. 그게 인천 해관을 처음 시작했던 조그만 건물이야. 해관이 거기서 사인했던 해관이 공동적으로. 그러니까 한일 수교 협정을 거기서 맺었던 이야기네. 한미. 파도진화죠. 밑에요. 해관이란 말 중국말로 이제 세관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역사성이 있네요. 예. 이 자리가 역사성이 있어. 예. 한미 수교 100주년. 그리고 그 최초 수교 그 주인 한 대가 여기서 직선 거리로 한 100m. 그러니까요. 그밖에 안 됐어요. 전에 나한테 통역을 해달라고 물어봤는데 메가도 장군 동상이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옮기기 전에 자기한테 연락을 해주면은 메가도 장군 고향이 리틀로콘 아칸사스 어디네 리틀로콘가 어디야? 리틀로콘이면 아칸사스. 그러고 아니면은 저 남부 사람으로는 버지니아의 뭐 어디 두 군데 달래는 데가 있대요. 그걸로 우리가 옮길 테니까 미국으로 옮기는 뭐가 되면 한미의 균형이 되니까 옮기 전에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막 이런다. 심각한 훼손될까 봐. 뭐 그게 무슨 장원